어 뭐야 어디다 놔뒀지? 혹시 어디다 놔뒀지? 어? 아니 글카 어디 갔지? 아니 글카 아 여기 있대. 씨 깜짝이야. 빼주세요 편집자님. 이 영상은 노드 VP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드 VPN은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60개국에 5,5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6개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도 가능하고요. 속도도 정말 빠르고 편리해서 저는 1년 동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가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카드 RTX 308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기다렸던 건 얘가 아니고 3090이죠? 그거는 이제 아시죠?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들고 올게요. 이 영상은 엔비디아의 제품 지원만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영상은 알아서 만들래요. 그래서 알아서 만들 겁니다. 박스가 1000번대랑 2000번대들은 박스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이번 3000번대는 박스가 좀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약간 선물 키트? 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왜 마스크를 왜 쓰고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네, 2.5단계 격상을 했기 때문에 쓰고 다니자는 취지에서 쓴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쓴 거는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이제 피부과를 갔다 오면 피부가 막 좀 그렇거든요, 며칠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다 가릴까? 선글라스도 껴요? 일단은 박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 이렇게 양쪽을 까시면 조전 이렇게 안쪽에 스티로폼 돼가지고 딱 안쪽 박스는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간지가나는 우리의 황 회장님의 3000번대 암페어 RTX 3080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무 패킹도 있고 안쪽 박스 이제 추가적인 설명서랑 아허 이거 있네. 12핀 이번에 이제 바뀌었죠? 12핀 오 엄청 조그맣네요. 12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핀 이게 케이블이 8핀짜리에 비해서 크기 비교를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8핀 두 개를 12핀으로 바꿔주는 번들 젠더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 뭐 자체적으로 파워 회사들에서 이제 그냥 그 모듈러 파워 같은 경우는 모듈러 파워에서 바로 12핀으로 바꿔주는 케이블도 별매를 아마 할 테니까 그거를 구매하셔도 되고 당장 이제 구형 파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젠더를 사용을 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설명서랑 뭐 그런 거일 거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2080Ti를 들고 와볼게요. 파운더스 에디션 2080Ti 파운더스 에디션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그 콜 오브 듀티 그 무슨 박스 주면서 엔비디아에서 선물로 주셨던 RTX 2080Ti 이제 전세대 지포스 라인업 끝판왕이죠.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80이 그것보다 크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확실히 좀 커요. 길이가 좀 덜 길죠 확실히. 옆으로 사이즈는 뭐 비슷하고 옆으로 사이즈는 비슷하고 두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두껍습니다. 길이 살짝 더 길고 두께가 더 두껍고 그 정도. 일단 이번 3000번대에서 외부적으로 보기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원래 옛날 1000번대 이전에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 레퍼런스 이제 그래픽 카드들에서는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내뱉는 그런 방식의 쿨링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팬 자체도 이제 하나만 달려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이제 케이스 내부 온도가 뜨거운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쿨링 방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쿨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케이스 내부의 쿨링이 잘 돼가지고
그 방식의 쿨링은 굉장히 그래픽카드 온도를 올리고 소음도 많이 오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비레퍼런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플러 방식 팬으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내뱉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2000번대 파운더스 에디션은 그런 비레퍼들 방식처럼 플러 방식으로 빨아들여가지고 팬 쪽에서 내뱉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3000번대 RTX 3090, 3080, 3070 현재 그 세 개는 쿨링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쿨링 팬이 희한하게 달렸어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달렸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겠죠. 지금 이쪽 쿨링 팬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바람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쿨링 팬은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팬이 이런 방향으로 있지만 바람은 결국에는 상단 팬이랑 후면 팬 쪽으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내보내지겠죠. 그리고 여기 팬 같은 경우는 바람을 빨아들여서 후면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방열판 모양도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거죠. 그리고 파운더 세션에 처음 그 공개됐을 영상에 봤을 때 좀 그랬던 부분 12핀 케이블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꼽으면 되겠죠?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제 8핀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도 봐도 보이시지만 여기 팬이 그냥 뒷면에 비춰서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기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판은 실제로는 파운더 세션은 여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기판이 있는 형태라서 기판이 끝에 달려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그래픽카드들이 기판이 보시면 여기 끝까지 있어가지고 그 기판 끝에다가 보조 전원핀이 보통 장착이 돼 있죠. 근데 얘는 기판 끝이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 이제 끝면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보조 전원을 장착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뜯어보면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저 같은 조금 커스텀 순행 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 뒷면 포트를 보시면 포트 개수 자체는 이전하고 큰 변함은 없는데 라인이 2000번대 때는 한 줄 있고 얘 USB-C 타입 이 버추얼 링크 이거 때문에 위로 DP 포트를 올려가지고 강제로 커스텀 순행을 하면 이 슬롯을 무조건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1슬롯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커스텀 순행을 한다면 지금 실제로 뭐 여기 쿨러 있는 부분이야 해가지고 윗부분까지 2슬롯을 사용을 하는 건데 커스텀 순행을 하면 어차피 이 쿨러는 다 드러내고 커스텀 순행을 하는 그 블럭을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블럭이 잘만 나온다면 1슬롯 커스텀 순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이 조금 있긴 합니다. RTX 3080이 엔비디아 발표에서는 2080 대비해서 2배 빠르다고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건 최대치 2배일 거고 평균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하는 게임들에서 2080 대비 몇 퍼인가? 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2080 Ti 대비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3090 같은 경우는 당연히 3080보다 더 성능이 높은 제품이 맞지만 타이탄을 대체해서 나온 라인업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세잖아요. 그 대신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80 슈퍼하고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인 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예요. 2080 Ti보다도 더 싼 가격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던 노드 VPN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1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2년 동안 68%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치기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에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